몇 해 전의 일입니다. 제 아내가 어느 날인가 굉장히 염려와 그리고 또 고민에 깊이 빠졌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참고로 그 원인은 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단 알아두세요. 어쨌든 그래서 그날 기도하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잠을 또 뒤척거리면서 제대로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가닥도 없었어요. 단 한 가닥도. 그런데 그 아침에 머리가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게다가 대상포진에 얼마 후에 또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대상포진 또 굉장히 독한 놈이 걸려가지고 정말 꽤 오랫동안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그렇게 지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보면서 아, 이 염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근심, 걱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 사람의 건강에 굉장히 직접적인 그러한 영향을 가지고 있구나 이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요 염려거리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늘 염려하고 또 염려, 또 염려, 또 염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흰머리 정도 또는 물론 통증이야 심하지만 대상포진 정도 이만하면 그나마 다행이죠. 그런데 이 염려는 우리의 인생 자체를 허물어뜨리는 그러한 굉장히 강력한 부정적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군이 2차 세계대전 때 참전을 나중에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 가운데 죽은 미군의 숫자가 30만 명 가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그 아들이 파병당해서 이제 혹여나 전사 통지서 받을까 하루하루 마음 졸이고 또 본토에까지도 이 전쟁에 또 그 정말 광기어린 그러한 상황이 또 닥치지 않을까 늘 마음이 조마조마한 이 미국 사람들이요 전쟁에 죽은 숫자보다 이 심장병으로 죽은 숫자가 무려 200만 명입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생각과 마음을 이 염려가 아주 그냥 강탈을 하면서 뒤집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은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죽어버리면 여러분 나무 전체가 다 죽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염려를 통해서 정말 타격을 받고 무너지게 되면 그 삶이 와르르 붕괴하는 것을 보고는 합니다. 그래서요 지혜 성경이죠 잠언 이 마음의 중요성을 너무나 너무나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잠언 4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암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에 주변에 암 걸린 분들. 근데 직접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몇 년 전에 정말 염려하고 정말 걱정에 빠지고 정말 너무 힘들었던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암이 발병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한 예들을 통해서 이 염려가 대단히 심각하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염려는요 우리의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염려는 우리의 신앙생활마저도 흔들어버리는, 심지어는 무너뜨려버리는 그러한 경우를 보고는 합니다. 이 염려가 우리의 신앙을 퇴보하게 만들고 완전히 후퇴하게 만들고 붕괴시키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너무나 예쁜데 혹여나 애굽 사람들이 내 아내한테 이거 어떻게 해보려고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는가.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누이 동생이라고. 근데 그 거짓말 때문에 바로가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취합니다. 피눈물 나는 일이 생긴 겁니다. 나중에 또 거짓말이 들통나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불신 세상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거짓말을 했느냐. 이 망신살도 보통 망신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이 염려 때문에 신앙이 막 퇴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 삐거덕거리는 그러한 모습. 사울왕 어떻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 때 사무엘 선지자가 분명히 내가 와서 번제를 드리고 출병을 하자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한 기한에 딱 맞춰 오지를 않는 거예요. 좀 늦어집니다. 그러자 이 딜레이를 견디질 못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막 웅성거리고 흩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본 이 사울 왕이 해서는 안 될 월권 행위를 하잖아요. 자기가 야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는 가져와라 번제를 홀딱 드려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죄 아닙니까? 그가 왕권을 박탈당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심지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셨던 그 다윗 왕조차도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합니다. 다윗 왕이 미쳤죠. 이것이 완전히 자기 충신의 아내를 건드리지 않습니까? 덜컥 임신을 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내가 모면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는 막 염려하다가 그가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뭡니까? 전쟁터에 이 충신을 내보내서 죽게 하자. 결국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너무 괘씸하게 여기시지 않습니까? 염려하다 보니까 살인교사죄를 범한 거예요. 아까 그 간음죄는 뭐 플러스고,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다윗의 가문에 피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반역과 반란과 남매 간의 성폭행과 있어서는 안 될 비극적이고 비참한 일이 광풍처럼 밀어 닥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끊임없이 다가오는 삶의 어려움들, 그리고 그로 인한 염려와 걱정거리를 만나게 될 겁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우리가 대처를 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 역시도 흔들리고 신앙마저도 큰 타격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염려를 대처를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단순하면서도 명료하고 간단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가 되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렇게 부드럽게, 아유, 염려가 많구나, 염려하지 마, 또는 등 이렇게 쓰다듬어주면서 뭘 그렇게 염려해? 이 정도의 뉘앙스가 아닙니다. 이건 현재 명령형입니다.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직역을 한번 해보자면, 야! 염려하냐? 염려하지 마! 염려를 멈춰! 중단해! 라고 강력하게 금지를, 염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요, 어찌 보면 상투적으로 그냥 관용적인 표현을 옛날부터 해왔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사실 제일 적합해요. 그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설명하는 게 없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십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우리의 속깊은 마음, 환경, 상황 다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또한 전능하십니다. Almighty. 하나님은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사도행전 7장에서 바울은 광야 40년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일컬어서 광야 교회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게 그의 해석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교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광야 교회로서의 이스라엘을 찬찬히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할 부분들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광야 교회였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일들을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해를 갈라주시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역사. 누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바다를 열어서 땅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 또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그 40년 세월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그 광야는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40도입니다. 40도. 지금 우리가 기온차가 낮과 밤이 나도 막 이렇게 감기 걸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는 뭐 그냥 끝과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그들이 40년 보내야 하는데 하나님이 낮에는 그 맹렬한 장렬하는 태양을 구름 기둥으로 촥 가려주시고 선선하게, 밤에는 그 추위에 오돌오돌 떨 수밖에 없는, 잘못하면 얼어 죽는 거예요. 이것을 따뜻한 불기둥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가이드해 주시는,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 되겠어요, 그 광고 문화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뜨끈뜨끈하게, 시원또하게. 배고픕니다 하면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목마릅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또 반석을 열어서 물을 내 마시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이야기예요. 이분이 작년 여름에 이제 전교인 수양회를 한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 몇 년 만에 전교인 수양회 했으니 다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여튼 교인들이 그 수양회 기간 동안 이 목사님한테 얼굴 볼 때마다, 목사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게 목사님이 우쭐했나 봐요. 야, 내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은혜를 지금 팍팍 받고 있구나. 그런데 그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특별히 그 말을 여집사님들이 많이 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삼시세끼 다 주니까 밥 안 해도 좋고 너무 좋아요. 막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 아닌가요? 사실은 광야 40년이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 다 공급해 주시고 잠자리 다 공급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옷이 헤어지지 않게 먹을 거 다 공급해 주시고, 사실 그들의 광야 40년은 광야 호텔의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시각을 바꾸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그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 광야 호텔 40년. 아무 걱정 없이 은혜로 살아가던 기간.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 교회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할 것이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많은 염려거리가 우리에게나 염려거리지 하나님께는 조금도 염려거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염려를 중단해라. 염려를 멈춰라. 그리고 나에게 아뢰어라. 내게 기도해라. 우리가 염려를 멈추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지킨다는 표현은요 특별합니다. 군대 용어입니다. 특별히 당대 최고의 당시 세계 최강의 로마 군대가 딱 누군가를 호위해가지고 보호하면서 이렇게 지켜주는 그러한 모양새를 지금 이미지화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예요. 지킨다라고 하는 단어. 어떠한 원수도, 어떠한 적도, 어떠한 공격도 뚫지를 못합니다. 거의 완벽하게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를 모티브 삼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그도 인간인지라 계속되는 로마 가톨릭 교황의 회유와 협박과 심지어 살해 위협 이게 끊이지 않고 밀려오니까 나중에 지치는 겁니다. 야 이러다 나 정말 끝나는 거 아니야. 우리 가족 다 죽는 거 아니야. 결국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에 빠져서 우울함에 사로잡혀버립니다. 힘이 쫙 빠져버립니다. 어느 날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아내가 방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까만 상복을 입었다죠. 여보 당신 누구 죽었어? 하나님이 죽었어요. 무슨 망발이오 하나님이 죽다니. 당신이 그렇게 힘 빠져가지고 앉아있는 모습 보니 하나님 죽은 게 분명해요. 그 말에 마틴 루터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그렇지 하나님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내가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이렇게 우울에 빠져있는가. 그래서 그가요 다시 일어나서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어 간구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회복하여서 그의 마음이 딱 지켜지고 다시 힘차게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고 전진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체험을 수없이 했기 때문에 그는 훗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내 기도가 사탄보다 강하다고 생각한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루터는 이미 오래전에 딴 길로 갔을 것이다. 그랬더라면 사람들은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단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 했다면 신앙의 힘을 많이 상실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염려할 것이냐, 기도할 것이냐. 여러분, 그때 염려 대신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해 주시는 평강이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원수, 어떠한 도전하는 세력, 어떠한 문제와 위기의 현실 앞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흔들리지 않는 언약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뭐든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떠한 곤고한 현실에 놓여 있든지, 내 처지가 무엇이든지, 어떤 어렵고 힘든 문제로 괴로워하는지 하나님 잘 알고 계십니다. 더욱이 그분은 그 문제와 나의 처지와 나의 염려거리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해답을 알고 계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저희 고모님께서 저기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오랫동안 의사로 재직을 하셨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몇 해 전에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언젠가 뵙고 어떻게 요즘에 좀 일 안 하니까 편하세요? 여쭤봤더니 아니라는 겁니다. 은퇴는 했는데 지금도 파트타임으로 계속 그 병원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세브란스 병원이요, 여러분, 그 어떻게 세워졌느냐가 이게 참 스토리가 있어요. 이 세브란스 병원을 세운 분이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에비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이세요. 저분이 우리나라에서 그 옛날 조선 때에 말기에 그때 하여튼 선교사로 오셔가지고 고군분투하며 병어도 가면서 그렇게 하여튼 애를 쓰셨는데 보니까 구호활동하고 어려운 곳 조만조만 돕는 것이 이게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이고 택도 없는 겁니다. 이분이 생각해요. 아, 이 땅을 도울 수 있는 진짜는 현대식 병원을 지어야 되겠다. 재중원은 있었습니다만 조선 가옥 구조였고 그리고 허술해요. 현대식 병원을 지어야 되겠다.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정말 돕고 예수 복음도 전해야겠는데 돈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기도가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여섯 달, 1년, 1년 6개월가량 쫙 진척이 아무것도 되지 않는데 답답한 현실 속에 기도가 계속되어집니다만 1년 6개월 되었을 때 저 그 미국 뉴욕에 카네기홀이라고 있거든요. 유명한. 거기서 세계 만국 선교사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분이 거기 참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조선에서의 자기의 선교사역을 이제 보고를 하면서 도전을 한 겁니다. 이 조선에는 현대식 병원이 필요한데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재정도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것이 있으면 조선 사람들을 정말 근본적으로 도울 수 있고 복음도 정말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걸 듣고 있던 어떤 부유한 사람이 내가 그 자금을 대겠습니다. 그분이 바로 세브란스예요. 미스터 세브란스. 그래서 거기서 이름이 세브란스 병원이 된 겁니다. 에비슨 선교사님 부부가 얼마나 기쁩니까? 감사합니까? 뛸 듯이 막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만나가지고 끌어안고, 우리가 지난 1년 6개월 동안 기도를 했는데 이제 보니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군요. 아, 그랬는데 저분도 세브란스도 말하기를 나도 지난 1년 동안 어딘가에 내가 병원을 줘야 되겠는데 그런데 감이 안 잡히더라는 거예요. 어디다 병원을 줘야 할지. 근데 오늘 당신이 그 선교에 도전을 하는 걸 듣고 이제 보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당신을 통하여 어디에 병원을 줘야 할지 응답을 나도 받았습니다. 이 두 분이 모두 다 응답받아가지고 너무너무 기쁘고 마음이 평안하고 너무 감격한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에비슨 선교사가 미스터 세브란스가 준 그 돈 가지고 최초의 한국 최초의 현대식 병원인 세브란스 병원을 진 겁니다. 그때 이 미스터 세브란스가 그 5,000달러 정도를 줬대요. 5,000달러를. 그게 지금으로 따지면 6천억 원 정도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엄청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해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염려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져야 할 한 가지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 자,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바로 이 지점에서요, 우리에게 믿음이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기도는 하되,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위기를 이렇게 직면하고 어려움을 겪고 염려거리가 닥쳐오면 누구나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는 하되 매일 쥐어짜는 기도만 하느냐?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느냐? 이게 또 우리의 두 갈래길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보이지 않습니다. 귀에는 들리는 것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 응답, 돌보심, 역사하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거든요.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그래서 감사함으로 감사를 끌어당겨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 보세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얻어맞지 않습니까? 게다가 감옥에 던져지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 처절한 비참한 현실마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감사로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기도할 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장의 온 집안이 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시편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무수한 시편들 보면은 처음에는 막 비탄의 시, 한탄과 처절한 눈물의 시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백이면 백입니다. 이 시편에 믿음의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나중에는 끝날 땐 언제나 감사와 찬양으로 다 마무리를 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 생각만 하면 답답하고 마음이 끝없이 무너지십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대신에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응답하겠다는 약속이 이미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게다가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자녀가, 그 정말 힘들게 하고 어렵게 되는 이 자녀, 정말 너무너무 마음 무너지게 만드는 이 자녀가 만약에 그래도 예수 믿고 그래도 기도하는 우리 집안에, 그래도 예배하는 우리 집안이 아니라 불신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알지 못하는 생판 불신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나 감사함으로 자녀의 인생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그 자녀, 하나님이 능력으로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 수 있도록 그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감사하면서.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사업하십니까? 사업 얼마나 어렵습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우리나라의 최고 갑부들, 이 재벌들, 특별히 지금은 뭐 세상 뜨셨지만 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회장님이셨던 분이 이렇게 임원들을 선발을 할 때라든지 뭐 이렇게 엘리트들을
면접을 할 때 되면 늘 옆에다가 그 점쟁이를 대동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거든요. 불안하거든요. 지금 아무리 잘 나가도 한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안함. 그러니까 이 미신에 자기를 의존을 하는 거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분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면 사업이 정말 부침이 있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도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 외에도 여러분, 돈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관계 문제, 앞날에 대한 문제, 뭐 등등등 우리가 가진 모든 염려거리를 놓고 최선의 때에 최상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실 주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감사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 더 잘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이 누군가? 돈 많은 사람이요? 권력자요? 뛰어난 지식인이요?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은 여러분, 감사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과 생각을 다 붙들어주셔서 인생 그 모든 염려거리와 문제거리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굳건하게 기둥처럼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힘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위대한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는 말합니다. 기도에 필적하거나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기도는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힘을 가지고 있다. 기도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것이라도 취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염려거리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수한 사람이 오늘도 염려에 짓눌려서 인생과 심지어 신앙마저도 붕괴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염려를 멈추십시오. 염려할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로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기둥과 같이 굳게,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기둥과 같이 굳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